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 심층 취재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이주노동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연천군과 남양주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단속에서 16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연행이 됐는데요. 수도권 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 노동부, 검찰의 경찰까지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집중 단속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실시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에서 1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이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어요. 예, 방에서 사람 단속반을 피한 이주 노동자들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스반 잡았어. At the same time, very nervous because we're afraid that immigration will just come here and attack us. 단속반이 훑고 간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는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리 포위를 쫙 치고 나서 이제 들어온 거니까. 우리도 생각을 일일적으로 했으니까 도망갈 그것도 없고. 인간 사냥하러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속 과정에서는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던 날. 마석가구 공단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2,500여 개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남양주시 마석가구 공단. 단속 이후 다시 찾은 그곳은 문을 걸어 잠근 공장이 많았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이주노동자 숙소에서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은 무엇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섬유공장 직원들이 살고 있는 이 기숙사에서는 8명의 이주 노동자가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 법무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끼는 문짝을 차고 애 자는 게 여자예요. 그걸 막 머리채를 잡아 끌고 하고 자는 속옷 빨아주는 거를. 그날 단속반은 숙소에서 자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까지 끌어냈다고 합니다. 인간 사냥하러 온 것 같아. 마구잡이를 막 차가지고 수압을 채워가지고 막 끌고 지지끌고 하는 거야. 이제 가택수 영장입니다. 근데 대꾸가 안 해요. 막 잡으려고 잡으려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뭐 한 대형 트럭 한 세 대하고 뭐 봉고차 뭐 한 서너 대하고 이쪽하고 저 정문 쪽에도 왔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공단 출입로를 차로 봉쇄한 후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을 펼쳤다고 합니다. 일단 수갑을 일일조로 했으니까 도망갈 그것도 없고 딱 버스 여기 이제 버스 여기 버스잖아요. 그런 버스 딱 가만히 대고 틈도 딱 사람 한 사람 틈 있잖아. 그거 해놓고 바로 실어버리고.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거나 머리채를 잡아끄는 행동들도 목격됐습니다. 한 여성 근로자는 수갑을 찬 채로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소변 볼 때는 여자 직원도 있을 거예요. 여자 법무부도 있었거든요. 그 입가에 좀 풀어줘가지고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법무부는 그냥 저리 가래 화장실. 저 끝에 가서 누라 하고. 보다 못해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가 옷으로 가려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죠? 인간다운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단속 과정이나 보호 과정에서 무시된다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죠. 아무리 공무집행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공무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크고 작은 부상도 이어졌습니다. 속이 빗대.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다 몇 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중에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3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남자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꿈치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내가 형 나 다리 너무 아파서 나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러나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에게 수갑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남자. 수술과 재활을 위해 내년 5월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장 일할 수 없는 게 걱정입니다. 우리 동생들도 학교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나라 가면 학생들 공부 안 해요. 어떻게 공부하고 돈 없어는 학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을 뿐인데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몇 살이에요? 9살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제일 걱정이 뭐예요? 280명의 인원이 동원된 전례 없는 대규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하다 보면 그 어느 그 지역이 그 슬럼화되거나 밀집화되거나 또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외국인 정책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해도 괜찮다. 이 나라는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그 형상이 되겠죠. 현재 고용허가제라는 최장 5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간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사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돈을 벌고 싶겠죠. 예. 그러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떤 제도와 법이 무너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도 단속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네팔인 남편이 강제 출국을 하고 오은정 씨는 아들과 둘이 남게 됐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남편은 단속반에 연행됐고 이틀 후 네팔로 갔습니다. 아빠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좀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미안하고. 혼인 신고만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남편이 한 번은 네팔에 갔다 와야 했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강제 출국으로 11월 말에 계획했던 아들의 돌잔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한 건 믿음이 깨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 지역을 방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주 노동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은정 씨의 남편 깔기 씨도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자 사랑합니다 한 번만요. 사랑합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23만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박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불법 이민자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주노동자 정책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걸 사면을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권한이 생기면 한번 진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나 1년 후
그 말은 좀 더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집중 단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회의 인권 상황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보통 흔히 두 계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재소자의 인권 현실을 제대로 보면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인권 상황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토끼몰이식 단속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자체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현재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약 22만 명.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단속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는 모든 단속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단속 당시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측의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일,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의 한 출판사 앞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회원들이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항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에는 정통성이 없는 나라고 북한 김일성이 세운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그 김일성이 웃는 사진은 세번이나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사진은 반쪽 사진 한두 장이 나올 뿐입니다. 진북 좌경 교과서 출판 즉각 중단하라! 이들은 이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친북적 시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교과서를 불태우며 출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흥분한 시위 참가자들은 출판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너희 집회 받아야 돼! 서울한 북한에 네? 김정일 출판사가 웬 말이야? 그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권의 시각을 강요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걸레가 되는 거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은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책들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인데요. 모두 6종입니다. 유성은 PD. 네. 왜 교과서가 이렇게 많은 거죠? 네,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교과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검정제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여러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든 후에 교육부가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6종 모두 교과부가 인정한 그런 교과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네, 한마디로 좌편향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역사학계와 지필진들은 이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이념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검토 관점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술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방침이었습니다. 여섯 종류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네 종에서 55곳의 서술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라는 요구였다. 11월 4일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 교수들은 교과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 근대사 집필에 참여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 교과서 집필진은 지금까지 해마다 자율적인 수정을 해왔다. 내용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뭐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돼서 뭐 대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고 그건 어떻게든 그 필자들의 어떤 자율적인 저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그것을 교과부가 직접 수정해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정 권고를 하는 이유가 더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유가 무슨 이 현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그동안에 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그런 그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을 요구한 것은 55개 항목이다. 그 가운데 15개 항목의 수정을 둘러싸고 역사학계와 필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자.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뤄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됐다. 교과부는 이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이 구절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미적인 시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다. 이를 교과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 동서로 세계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 동서 진영에서의 어떤 연합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그 체제였죠. 그런 승리함으로 해서 그나마 남한의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그 어떤 체제를 수호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거 반미적이다라고 하는데 연합군에는 소련군도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함께 이제 그 주축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남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장애가 됐다는 뜻인데 연합군을 이제 미국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미국이 결국 우리한테 걸림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항목. 일장기가 걸려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실현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교과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건 역시 보수단체가 지적했던 부분이다. 아, 미국이 결국은 일본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이 깔려있다고 사실은 보여졌던 것입니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다는 건 팩트고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처한 운명을 무엇보다도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드디어 일장기가 이어지는구나 하는데 거기 태극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조기가 올라가는 역사학자들은 1945년 해방 이후 남한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년 동안 미 군정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절은 친일파 청산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과 프랑스의 철저한 나치 전범 처벌을 비교해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때까지는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규정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건립해서 그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때의 어떤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라고 숙청을 하고라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친일파를 이렇게 교과서에서나마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우리나라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 뭐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했다. 심지어 이광수처럼 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어느 나라의 편을 들었다라고 하면 또 용서하고 갈 것인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가 있었다는 표현 앞에 좌익이란 단어를 덧붙이라는 교과부의 수정 요구도 있었다. 하여튼 우리 주머니가 좀 황당한데 근데 그 북한을 지지하는 뭐 우익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나 봐도 이제 뭐 그 무장 유격대 성격은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는 또 좌익 무장 유격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아예 있지도 않고. 역사학계와 지필진은 교과부의 이번 수정 요구가 역사적 사실이나 교육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뭐 그 이유 간단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교과부가 어떤 그 교육 정책에 어떤 충실하지 못하고 어떤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과 재향군인회 회장단의 청와대 오찬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가 무슨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고쳐놓겠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바로 잡아놓겠다. 교과서 수정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요구들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3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근현대사 등 4개 과목 교과서에 337건의 오류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그 요구안 가운데에는 역사학계에 강한 반발을 산 것들이 있다. 구한 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라고 고쳐달라고 했다. 일제시대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이 토지 약탈과 식량 수탈만이 아니라 근대적인 토지 소유제의 확립에도 기여했다고 수정을 요구해 친일 사관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에는 국방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25곳을 수정해 달라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동원해 강압 정치를 폈다는 서술을 친북 좌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 4.3 사건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민간인 발포에 기인했다는 설명 대신에 남로당이 폭동을 지시한 좌익 반란 사건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국방부의 수정 요구에 분노했다. 무고하게 희생됐던 자신의 가족들을 또다시 폭도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지난 2003년 국가 차원의 사과도 있었다.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여의 조사 끝에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국방부도 참여했었다.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그때 책 만들 때 국방부에서 이거 못 만들겠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진해도 참여해놓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니까 다른 국방장이 오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 그 정권 바뀌었다고 교과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요거를 진짜 안 밝히면은 우리 죽고 나면은 우리 자손들은 아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4.3 때 폭도였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2년 후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먼 훗날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 교과서만큼은 참 지금 교육 뭐 장관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민간단체인 교과서 포럼은 3년 전부터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운동을 해왔다. 이 단체가 지난 9월 17일 교과부에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에 실린 시도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뭐 껍데기는 가라 이와 같은 이제 그 시, 이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저대로 상징성을 좀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그야말로 이 껍데기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교과서 포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는 근거로 이런 시까지 지목했다.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의하거나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옹호하는 가치나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위 그 자유주의 가치, 경쟁이라든가 그 이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막 그걸 표명한다라고 할까? 이런 이제 이 부분까지 들어 있는 것은 사실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역사학계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이 대한상공회의소, 국방부, 교과서 포럼 등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을 또 학문적이고 또는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다면 얼마든지 아마 뭐 진지하게 검토를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뭐 이념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형태로 제기가 되고 그것도 역사학과 무관한 도대체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데가 무슨 교과서에 대해서 무슨 정정을 요구하고 뭐가 사실관계 오류니까 삭제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라면 대표적인 경제단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역사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반시장, 반기업적인 관점으로 쓰여져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폄하거나 대기업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동훈 PD.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필자들에게 계속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필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30일까지 출판사와 필진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속 수정을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교과서 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교육청이 교과서 선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균형 잡힌 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한 자료 제공이라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과서 교체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연수를 열었다.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쪽으로 편향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학교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길러주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지원하고 있는 신문석이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자신들이 만든 자료를 배포하고 특정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서 수정을 요구한 항목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바꿔야죠,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교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해도 해야죠. 네,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았나, 아이들, 잘한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한국사회에 대한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수에 동의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일부는 교과서 선정 절차와 제도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정부하고 코드가 안 맞는 이 현 그러니까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꿔달라는 그런 연수지요. 교육감이 임명하는 분들이 공립학교 교장 교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사립이지 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그 시설 지원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중립을 지키고 외압을 피할 것을 요구해왔다. 외부 영향력을 행사를 철저하게 막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침이라면은 저렇게 외부 영향력을 강하게 이렇게 작용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지요. 각 학교는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택하기 위해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담당 교사들이 교과서를 채점해 3순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여기서 심의를 거친 후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교사들이 채점하는 항목은 20여 개에 달한다. 교과서의 내용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인쇄와 편집이 교과목 특성에 맞는지 등을 평가한다. 항목이 그러니까 한 20개 항목 정도 되니까 굉장히 뭐 세밀하게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내용이니까 그 부분 또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6종이면 6종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표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이 적당하겠냐, 또 우리가 가르치기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뭐 거의 한 달 이렇게는 주죠, 시간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학교는 내년 1학기 시작 6개월 전인 올 9월에 이미 교과서 주문을 마쳤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 규정과 달리 11월 말까지 수정 주문이 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학교가 9월 8일까지는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인쇄는 11월이 지난 후에 12월이 들어가서 이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수정 주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잘 판단해서 재선정 수정 주문을 하도록 이렇게 연수를 한 것입니다. 학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교과서 재선정에 대한 공문을 여러 차례 각 학교에 발송했다. 연수 직후에는 수정 주문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변경 상황을 보고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일종의 그 강요지요. 변경하려는 강요인데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교장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더 심각한 요구도 있었다. 교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과서 변경 주문을 거부하면 교장이 직접 별도의 교과서를 택해서 보고하라는 것. 학원의 그 결정하고 그 교장의 결정하고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각각 올려서 교장 그 사유서를 첨부해가지고 각각 올리게끔 그렇게 하면은 교장의 것을 그 교육청에서 채택해주겠다는 거죠. 법에 있는 대로 법조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법조항에 보면 학교장은 학운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것과 다르게 결정할 때에는 학운의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런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수정 주문하라는 공문이 왔다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모였죠. 좌편향 교과서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섯 명이 똑같이 일치하는 생각이었어요. 교과서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학교 운영위원회 교체 안건이 상정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게 당황했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하여튼 예.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우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뜻하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과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예. 일단 외부에 들리는 얘기만 듣고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예. 저희가 전공 교사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지켜온 학교 자율과 공정한 교과서 선정 과정이 무너진 것이다. 그 운영위원회에 이거를 안건으로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신다고요? 바꾸지 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라도 하여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문제를 해봐야죠. 역사과에서는 바꿀 의향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다, 이건 뭐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바꾸자 해가지고 딱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 교과를 가르치는 거는 그 전공 담당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신 채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하라고 하니까 이제 강행을 하시려는 그런 것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매우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연수를 시작으로 울산, 충남, 부산 교육청이 똑같은 연수를 진행했다. 교과부의 정책국장이 강사로 참여했고 문제가 되는 수정 요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같았다. 부산교육청의 연수는 노골적으로 교과서 교체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의 교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던 것이다. 해당되지도 않은 분들 전부 다 또 모셔가지고 다시 심의하라 이런 말을 하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기로 뭐 이체가 안 된다 그런 없었고 다만 이제 국가가 풍성한 내용이 보면 이 교과서 채택 한 학교가 국가가 제일 많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 속에서 현장 역사 교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크다. 나름대로 우리들은 교과서 하나를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교과서를 놓고 분석 자료를 만들고 또 점수를 매기고 해서 교과서를 선정을 하는데 나의 그런 노력들은 이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좌편향된 교사로 낙인 찍혀버리고 학생들 앞에 서기에도 좀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학생들한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죠.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고교생의 절반이 문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이들 또한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그게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이런 걸 수능에 이 교과서로는 수능에 문제를 낼 수 없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특별히 엄청 친구들하고 빨갱이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지금 전쟁 끝난 지 60년 거의 지났죠. 근데 지금 와서 막 빨갱이 막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렇게 따지는 게 너무 막 이념 대립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저는 그렇게 다 떠닫지가 않아요.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사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아나운서, 이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최재성 의원은 전국의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652명의 교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교육청을 거쳐서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전해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와 각종 단체들이 좌편향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4%, 비교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7.9%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은 16%, 또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은 3.4%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은 약 20% 정도인 반면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5.3%에 달해서 많은 교사들이 좌편향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역사 교사들이 좌편향 문제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서는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가 좌편향적이지 않고 역사 교과서에 관련 논의는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누구나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논의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니 수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역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는군요. 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결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역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왜 수정을 권고했을까요? 예, 그런 교육과학부의 태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 논란 속에서 보여진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세 가지 중점은 바로 학교 자유화, 다양화, 그리고 창조성 교육입니다. 이를 추진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히려 자율성을 헤쳐가며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양성을 위한 검인정 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도 교과서 문제가 다루어졌다. 우리 교과서는 북한 교과서를 그냥 저는 인용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까? 그래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2011년부터 이제 새 역사 교과서 나올 때는 좀 더 정사로서의 교과부가 수정 권고안을 내놓자 역사학계와 교육자들이 나섰다. 11월 3일 전국의 역사교사 1,301명이 수정 반대 성명서를 냈다. 교육의 중립과 학문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서 675명의 역사학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외 학자도 서명에 동참했다. 사람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팩트로서,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라이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무슨 빨갱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만일에 어떤 문제점이 설사 있다면 우선 역사학계에 참 먼저 역사학계와 대화를 하고 아니 저는 그보다는 필자들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배제해놓고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어떤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역사학계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사감찰위원회, 한국사연구 대학의 모의심기관, 그리고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감수, 이런 많은 과정, 전부 역사를 전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교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각 단체의 수정 요구 항목 253개를 모아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박찬승 교수는 이를 거부하고 사퇴했다. 거기서 이제 회의 석상에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죠. 기존의 교과서를 검토하고 수정 지시를 할 거다. 깜짝 놀랐죠. 정부에서 한 5년 동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잘 사용되어 온 교과서인데 새삼스럽게 정부가 나서서 그걸 다시 이제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작업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학자들을 또 동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불편했던 거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를 포함해 모두 6종. 이 모두는 당시 교육부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지난 2002년 검정 승인까지 해준 것이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나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이제 교과서의 어떤 그 정치적 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검정심사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6년 전 그 기준을 통과했던 교과서가 지금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정 권고를 받고 있다. 검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규정된 용어를 쓰고 목차까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다. 너무나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학설을 반드시 따라야 되게끔 돼 있어요. 물론 기존의 통설이죠. 거기에 따라서 써야만 이게 검정을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검인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교과서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인정을 한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 이 교과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일선 학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를 만들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 전문가가 어떤 근거 기준과 논의를 거쳐 불과 열흘 만에 수정 권고안을 만들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어느 분들이 어떤 공정성을 갖고 했는지, 그러면 이름 가리고 회의록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객관성과 근거를 갖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는지 과정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필진은 교과부의 수정 요구가 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수정 권고는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면 제도를 무시하고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부는 특정 이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통상적인 전례와 달리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통상적인 수정은 필진과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고칠 부분을 정해서 교과부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교과부가 먼저 특정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논의한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가 처음이야. 수정사항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안 올리고 하는 거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협의록을 작성을 했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하도 상식 받기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도 답답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역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뭐랄까 자편향이라는 이름 하나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교과서만으로 가르치던 국정교과서 제도가 검인정 교과서 제도로 바뀌었다. 사회, 민주화, 다양화의 흐름을 받아들여 여러 교과서를 만들고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검인정 교과서를 이렇게 자유롭게 채택할 만큼도 되지 않는가. 그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고 이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으면 그 어떤 그 다양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김한종 교수는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집필했다. 얼마 전까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뭐 분이 아니게 제가 이런 논란의 중심이 돼 있으면서 제가 오히려 교과서를 집필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계신데 공연이 어떤 시비거리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다음번 교과서 쓸 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우려가 됐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냥 이 단품 교과서 집필은 일단 접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역사학자들도 교과서 집필 권유를 거절하거나 중도 사퇴하고 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다. 그나마 이 논란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되려면은 사실 교육부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어떤 인형 논쟁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교과서를 쓸 수 있게 자료들을 모으고 그거를 집필자들한테 제공해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6일부터 실시하려던 서울시 내 고등학생 내상 현대사 특강의 강사진들이 보수 우파 일색이라는 지적이 일자 다시 강사 선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제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 교과서는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